안녕하세요. 네, 저는 쿠키 어학원 스파르타 온종일 초중급반에서 2개월 동안 수강을 했던 임채욱이라는 학생입니다. 26살이고요.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이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는 3학년이고요. 두 달 동안 쿠키 어학원 스파르타 온종일반 초중급반에서 공부를 했던 이성훈 학생입니다. 토익을 해야 해서 인터넷으로 여러 학원들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보통 메이저 학원들은 단 2시간만 하고 보통 이제 자습을 시키는데 저는 의지가 좀 많이 나약한 것 같아서 또 학원을 알아보던 중 스파르타 학원이라는 게 있었고 그거에 관심이 가서 알아봤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강의를 해주시고 또 이제 그 밖에 시간을 또 철저하게 짜가지고 계획까지 돼 있는 그런 시간표를 보고 아 이러기서라면은 성적을 좀 올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스파르타 학원에서 또 온종일 반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제 꿈은요 1차적인 꿈과 궁극적인 제 꿈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1차적인 제 꿈은 이제 국내에서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데상트라는 브랜드에서 취직을 해서 그 기업에서 스포츠와 디자인을 담당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제 1차적인 꿈이고요. 미국의 포틀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나이키 본사에서 스포츠와 디자인이나 이제 축구 쪽으로 해서 제 디자인 역량을 떨치고 싶은 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제가 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토익부터 시작을 해서 토스든 이제 회화든 더 많은 것을 해야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 토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내 강의를 피터 원장님께서 오셨던 거를 우연찮게 듣게 되었고 수업을 들으면서 토익에 많은 흥미와 재미를 느꼈고 제 이제 겨울 방학도 되었고 방학 때는 이제 토익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좋은 것 같아서 이제 토익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쿠키 어학원 스파르타 반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아침 6시 50분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준비를 하고 집에서 7시 20분에 나와서 7시 30분 차를 탄 다음에 학원에 도착하면 9시입니다. 근데 제가 인천에 살아서 거의 출근하는 시간이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출근할 때 전날 배웠던 단어를 한 번씩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학원에 오면은 9시부터 10시까지 자율 딕테이션이 있는데 그 딕테이션이 제가 두 달을 뒤 돌아봤을 땐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10시부터는 이제 2시간씩 선생님들의 세 분의 선생님들의 수업이 있습니다.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5시에 끝났고 5시부터는 또 독해 문제를 풀고요. 문제를 풀고 또 나중에 이제 틀린 문제를 한 번씩 해설을 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수정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6시부터는 또 그룹 스터디 파트 5 문제를 52문제 정도로 풉니다. 그걸 풀고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되게 바쁜 일정일 것 같지만 저는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힘들었던 점은 제 의지가 좀 나약해졌을 때 그때가 많이 힘들었는데 뭐 불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토익 시험이 끝난 다음 날 그럴 때 이렇게 또 계속 토익을 해야 되나? 지금이 끝이 아닐까라는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라는 친구들 생각을 하니까 또 내가 여기서 뒤처질 순 없겠구나 그런 생각에 또 학원을 나오게 되었고 또 학원에 주말에도 여니까 그럴 때 나오면은 그 열심히 하는 친구들 옆에서 또 경쟁심에 불타올라 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쓰러져가는 의지를 다시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두 달 동안 학원 수강을 하면서 가장 좋아했고 가장 따랐던 선생님은 정주영 선생님이신데요. 정주영 선생님은 이제 쿠키 학원 스파르타 반에서 LC와 RC를
RC 문제풀이나 해설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위트도 있으시고 저희가 RC나 LC를 하면서 많이 점수가 안 나오고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위트 있고 재치 있는 말 한마디를 던지셔서 저희 웃음을 자아내시고 또 저희는 그런 웃음에 또 힘을 얻어서 토익 공부를 꾸준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정주영 선생님은 이제 국회학원 스파르타 반에서 비타민 같고 활력소 같고 저희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친절하고 따스하고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냉장고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그냥 이유가 없이 냉장고를 열게 되는데 열 때 그 기대 그거는 마치 저희가 학원을 등록하고 높은 성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와 똑같고 또 그 안에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들은 또 선생님들의 영양가 있는 강의로 또 이어지고 또 나중에 그 안에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배불렀을 때 그 느끼는 포만감은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받았을 성적의 성취감이랑 또 좀 일맥상통한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냉장고를 선택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학원에 등록하셔가지고 배부른 성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쿠키 학원이 아닌 다른 메이저 학원에서는 2시간만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자기 의지에 의해서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추천을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원에 와서 가족적인 분위기와 그 다음에 이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12시간 동안 토익 공부에 전념하고 싶은 학생들 그 다음에 성적이 낮든 성적이 높든 선생님과의 호흡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꼭 가지고 가고 싶으시는 학생들 이런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고 두 번 이상 세 번 네 번도 거듭 추천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스파르타 반은 모든 학생들 토익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쿠키 어학원에서 여러분의 점수와 잃어버리는 흥미를 함께 찾으세요. 띠용.